안녕하세요. 날씨운 김현진입니다. 태풍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과 남해안으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 지방의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오전 2시를 기해서 충청북도 지방의 호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따라서 현재 내려진 특보 현황 정리해보면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도 이렇게 서쪽 지방과 서해 전해상, 남해서부 전해상과 제주 전해상에서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모습이고요. 또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으로는 폭풍해일 특보가, 그 밖에 남해상에도 풍랑특보가, 충남과 경남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충북 일부와 경상남북도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를 보면 오전 2시 현재 9호 태풍 무이파는 군산 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에 백령도 서쪽 해상으로 이동해서 점차 신의주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해일의 가능성도 있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우려도 있으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